SS는 싹 비우고 탈탈 터는 게 국룰이지. 도라방스 가격에 미치고 파전 붙이는 엄청난 혜택의 반값 마켓이 돌아왔습니다. 1차 엠키리 마켓에서 엄청난 인기에 담당자도 데이지도 놀라 그랜저를 해버렸는데요. 인기가 좋으면 더 크게 만들어야지. 실력도 좋은데 인심까지 좋아버린 엠키리에서 이번에 대용량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그동안 3병째 탈탈 털었었는데 이제 더 팍팍 막 써도 되겠냐는. 근데 용량은 더 커졌는데 여러분한테만 가격은 더 싸게 드린다고 하니 담당자분 심할서갑 우리는 개꿀갓. 오늘은 제가 반년 전부터 아주아주 잘 쓰고 있는 엠키리 에센스 2차 마켓을 들고 왔는데요. 박수! 이 엠키리 에센스 1차 마켓 때 너무 좋은 반응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좋은 후기 남겨주고 계시고요. 또 추가 마켓 요청도 많았습니다.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대용량 버전이 출시된다는 건요, 그만큼 매니아층이 두텁다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쟁여두는 분들도 많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엠키리 많이 핫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병째 탈탈 털어버린 제가 강추하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대용량 출시 전 우리 데이지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보여드리는 도라방스 혜택 반값 마켓.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뿅. 우선 엠키리는 요즘 스킨케어의 퓨처라고도 할 수 있죠. MTD EGF 기술을 적용한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어차피 속 피부까지 전달 안 돼? 맞아요. 솔직히 흡수되어도 끼케야 4% 5%. 스킨케어는 그냥 마케팅이다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에게 딱히 반박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MTD, 즉 피부 전달 기술이 등장하면서 스킨케어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부에 필요한 핵심 성분을 속 피부까지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엠키리는 그 중에서도 혁신적인 MTD EGF 기술을 적용해 기존 EGF보다 24시간 동안 최대 30배 이상 유효 성분을 속 피부까지 전달한다고 해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을 촉진하는 EGF로 이제 진짜 스킨케어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세포성장인자라는 이 EGF, 근데 우리 몸에 원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EGF는 26세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40대에는 20대의 절반 수준, 60대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붙잡으려 하면 모래처럼 사라지는 법. 아니 잠깐, 그럼 새로 모래를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엠키리 퍼스트 에센스가 나왔다는 거. 20대 중반부터 커지고 늘어지는 모공, 칙칙해지는 피부, 그리고 저하된 탄력이 필요한 EGF를 가볍고 촉촉하게 채워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퍼스트 에센스지만 사실 사용법은 퍼스트 앤드 에센스입니다.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해주고 마지막 단계에 한 번 더 발라주는 거죠.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 제품을 매일매일 사용한 지 거의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토너나 패드로 피부를 정리해준 뒤에 첫 단계로 이 퍼스트 에센스를 두 번 정도 끼얹어 두들겨 흡수시켜줍니다. 다음 에멀전이나 크림을 바른 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에센스를 겉에 코팅시켜주듯이 살살 발라주는데요.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피부 겉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면 크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따라서 에센스를 한 번 더 발라줘서 수분을 안에서 한 번, 그리고 겉에서 한 번 양쪽에서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특히 저는 세안 직후에 욕실에 두고 바로 사용해주기도 하는데요. 피부는 수분이 마르면 피로도가 쌓이면서 급격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빠른 보습과 영양을 원하신다면 퍼스트 에센스를 추천드릴게요. 더군다나 기존에 사용하시던 크림이나 에센스 다들 있으시죠? 앞뒤로 요 에센스 단계만 추가해주시면 화장품들의 흡수력이 업! 기존에 사용하시던 제품들의 기능도 몇 배나 점핑시켜준다는 거. 자, 그런데 기존에 나왔던 155ml를 두고 250ml 대용량 버전까지 출시한 이유는요. 우선 편리성. 기존의 작은 병은 뚜껑을 열고 닫아야 하는데 저처럼 물 쓰듯 쓰는 사람들에게는 살짝 귀찮이지? 대용량 버전은 펌프형 도출구로 더욱 데일리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작했다는 거. 화장솜에 덜어 쓰시는 분들도 이제 훨씬 이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용량은요, 저처럼 3병 4병 탈탈 털어 쓰는 덕후들을 위해서 앞으로 다신 없을 할인율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리터럴리 다시는 없을 선론칭 단독 할인이고요. 이 마켓 이후에는요 9월 15일부터 코오롱몰과 네이버 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반값 마켓에서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망설이면 더 늦게 살 뿐이야. 자, 제품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얼마나 도라방스 혜택인 건데? 지금부터 다시는 없을 반값 마켓 혜택을 공개합니다. 옵션 1. 퍼스트 에센스 대용량 단품. 용량은 더 많아지고 가격은 더 싸게 팔게요. 이거 맞아? 퍼스트 에센스 대용량 단품 정가 75,000원을 48,750원에 준비했습니다. 에센스 하나만 구매해도 추가로 드리는 요 뱀부 패드가 아주 요물인데요. 대나무 추출 셀룰로우스 100% 소재로 만들어져 아주아주 부드러운 소재. 에센스와 부드럽게 만나 닥토로도 팩토로도 너무 좋다는 거. 옵션 2. 다음은 오늘의 미취인 도라방스 하이라이트 옵션.
바로 대용량 두 개 세트인데요. 잠깐, 이거 가격이 진짜 이상한데? 두 개 15만원 세트를 무려 78,900원 반값으로 준비했습니다. 브랜드에서도 솔직히 저희끼리도 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브랜드 사장님은 아니니까요. 근데 또 제품만 드리겠어요? 아니지. 화장솜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요즘 선크림 뭐 쓸까 좀 고민이셨다고요? 마음의 소리도 내가 들어버렸잖아. 안티에이징에 자차까지 순하게 해주는 엠키리 코어 선젤 32,000원 상당 본품을 증정해드립니다. 팔고 남는 게 있을까? 여기에 이벤트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이벤트 또 준비했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구매왕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대용량이니까 구매 금액도 좀 있고 해서 여행 가실 때 알차게 쓰시라고 10만원 상당의 보스턴백 30개 준비해봤습니다. 큰손 구독자분들을 위해 최고 결제 금액 기준으로 진행되고요. 결제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조금 더 빨리 구매해주시는 분께 우선으로 증정드릴 예정입니다. 가방은 제가 미리 받아보고 여행 갈 때도 여러 번 써봤는데요. 짐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전 튼튼하고요. 막 엠키리 겉에 로고 크게 보이고 이런 가방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센스는 갖추고 있죠. 이번 명절 멀리 움직이시는 분들도 짐 막 때려놓기 아주 좋은 제품이니까요. 대용량으로 쟁여놓으실 분들은 한번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물건은 팔았는데 남는 건 없는 마켓. 그게 바로 우리 반값 마켓의 매력이죠. 그래도 엠키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엠키리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또 많이 알려주셔서 더욱더 감사하다고 준비한 런칭 전 선런칭 마켓이니까요. 대용량 단독 선런칭 반값 마켓 많이 많이 이용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할인율은 없을 거기 때문에 다신 없을 파격가라 지인이나 가족 선물, 추석 선물로도 마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은 8월 29일 저녁 6시에 오픈하고요. 8월 30일 화요일 자정에 칼 마감됩니다. 이번에도 마켓은 카카오톡 채널 블루밍데이즈에서 진행됩니다. 친추 해주시면 제가 마켓 오픈 시간에 맞춰서 푸시 알람과 구매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럼 모두 갓성비템 엠키리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